우리야, 이제 집에 적응이 다 됐어? 요새 표정이 되게 편안해졌어. 원두를 사고 이제 루카스 또 데리러 가야 돼요. 저희 집에 정수기가 생겼어요. 일본에서 살 때는 현관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치워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생수병을 버리는 게 그렇게 귀찮은 일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한국에 왔더니 매일 그빈 페트병을 내다 버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커피랑 차 마시는 걸 좋아하니까 하루에 세네 번 물을 끓이게 되는데 온수 정수기가 있으면 이두 가지 귀찮음이 다 해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에 정수기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저에게 이렇게 귀여운 온수 정수기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정수기가 택배로 온다 그래서 굉장히 부피가 클줄 알았는데 택배가 왔는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조금 놀랐어요. 제가 대부분 왼쪽에서 조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냉장고가 이쪽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정수기 설치를 하려고요. 제가 학생 때부터 저희 부모님 댁에서는 정수기 관리하시는 분이 집에 찾아오시는 그 회사 제품을 굉장히 오래 사용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퓨리얼 제품은 필터 교환을 직접 할수 있다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깜빡깜빡 잘하는 스타일이라 필터 교체 주기를 놓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어플을 다운받아서 깔아놓으면 알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필터 교환 주기를 까먹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잡고 요걸 이렇게 올려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90도 돌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아.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꽂아주고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돌려서 딱 빠져요. 이 코크예요. 네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주면 끝나요.
사이즈가 엄청 슬림하고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해서 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렌탈 방식이 아니라 아예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인데 다른 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필터만 교체해주면 되니까 결혼 선물 같은 걸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오자마자 건조기를 제일 먼저 샀거든요. 집안에다가 빨래 건조대 놓는 게 너무 싫어서 이거를 좀 용량이 큰 걸로 샀어요. 이거를 이렇게 열면 엄청나요. 먼지가 이렇게 덩어리로 막 이렇게 나와요. 지금 니트를 많이 입어서 더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청소기로 한번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가지고 말려서 건조기에 넣을 거예요. 거실에 있는 욕실은 루카스가 사용하는 거라서 샤워헤드를 새로 샀어요. 루카스가 한국에 온 다음에 물갈이를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트러블이 좀 심해져서 피부과도 갔다 왔어요. 요 샤워헤드에 이 필터가 좀 좋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봤어요. 이게 지금 루카스가 사용 중인 샤워헤드고 이 부분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수압이 좀 약한 편이라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기존의 샤워헤드를 빼고 이걸로 갈아 끼웠어요. 이런 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샤워기에다 연결해서 쓰는 거래요.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좀 상큼한 냄새가 나서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뜯어보니까 레몬 향이 확 나요. 알아들으는 거야. 본관이랑 신관이랑 따로따로 있는데 제가 본관에다 예약한 줄 알고 주차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전화 와가지고 신관이래요. 맛있겠지? 키즈 메뉴 있어서 좋다, 그치? 그거는 새우. 술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 안주를 놓고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 새우 까는 거는 까줄 거 그랬나? 까달라 그럴 걸. 나 손이 이미 더럽을 거 같은데. 장어 다 먹고 꽃게탕 나왔어요. 네. 아우, 눈부셔.
옛날 버스가 있어. 커피 냄새 좋다. 너무 예쁘다. 어우 추워.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려던 나의 생각은 와장창이야. 줄을 엄청 서 있어요. 안에 엄청나게 넓어요. 잃어버리겠는데? 뭐하니? 향이 너무 좋아. 매일 쓰는 세면 도구랑 칫솔, 치약 이런 거 남편 거, 제 거 따로따로 이렇게 바스켓에다가 넣었어요. 훨씬 깔끔해 보이죠? 루카스는 보라색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이 색깔을 골랐어요.
뭐야 이거? 원앙. 반찬 남기지 마. 응. 아,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래? 응. 이거부터 먹어야 돼. 맛있어. 맛있지? 응. 리빙페어 기념으로 세일 한다 그래가지고 온라인에서 왕창 사재기 해버렸어요. 오늘 루카스 학교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해서 이거 선물로 하나 가져가려고요. 이게 여기 노즐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사용하기가 되게 편해요.